네, 11월 26일 3분 마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리고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장 마감 결과는 43포인트 내렸습니다. 2936.4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거의 1%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물이 조금 더 나온 그런 흐름인데 9.75포인트 하락한 1005.9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도 1193원대를 기록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원화 상승, 환율 상승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현재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업종별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IT를 중심으로 매수 우위가 진행이 되는 것은 좀 여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슈에 따라서 좀 섹터들이 움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 진단키트와 그리고 백신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4,000명이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도 3,9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관련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CGN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17% 이상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실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SD바이오센서 역시 9.4%의 강세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백신 관련 종목들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잠정적으로 승인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사용에서도 승인 허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신풍제약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게 된 이유는 경영적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비자금 조성 혐의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나온 소식은 SK와 LG 계열사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분리막과 동막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보게 되면 3.5%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이 밖에도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동화기업 고려아연 등도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슈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덴트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8.6% 고점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어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난 그런 모습인데 오늘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빗썸 인수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그런 시장의 시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비덴트는 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죠. 자, 이와 더불어서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오늘 움직인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입니다. 이 종목은 20% 이상의 강세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게임 비례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 19% 이상 급등세를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빌보다는 사실 컴투스의 강세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됐는데 매기가 이쪽으로 좀 옮겨진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원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함께 나타나면서 이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컴투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요즘 들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3.9%의 상승세를 보인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드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보유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함께 늘어나는 게 특징적이고 신고가 종목에서 또 다른 특징주를 찾아봤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7%의 상승으로 22만 2,5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의 수급 상황도 좋고 현재 계속 매수 우위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종목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14.35% 상승으로 41,050원. 최근 들어서 공모가를 2년 만에 드디어 회복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NFT 보안 영역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오늘 신고가가 난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6.6%의 상승으로 4,8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에 심텍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MLB라고 하는 인쇄회로 기판의 대장주로서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도 대폭 올렸는데 여기에 상당히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월 26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